이게 15분 도시의 재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어? 바로 박형준 후보 측이 내놓은 바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합니다. 1호 공약입니다. 자, 어반 루프라고 하는 신기술이, 그러니까 진공 상태의 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해서 그 관으로 한쪽에서 쏙 빨아들이면은 그 옆에 마찰이 없이 하고 진공 상태에 띄워놓고 자기 부상처럼 띄워놓고 하니까 쏙 빨아들이면은 엄청난 속도로 120km 시속 120km 이상으로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반 루프예요. 근데 그걸 왜 여기다 짓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걸 왜 여기다 줘요? 제가 그 이것도 이제 김성수 TV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기장군 주변에 왜 이렇게 주택과 부지와 부동산이 많을까? 일단 오시리아 관광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렸었고 네. 기본적으로 기장에 박형준 씨와 일가와 그 지인들 땅이 엄청 많습니다. 딱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네들이 지도를 그려놨어요. 지도를 그려놓고 이 지도에 우리 깨시민들이 여기가 기장이고 일광이야. 네. 그리고 기장 일광에 이렇게 박형준 땅이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 아~ 자 이게 일광입니다. 일광에서 깔끔합니다. 지금 드러난 거. 미술관 부지. 어? 그러면서 여기에 집 하나 있죠? 어? 그거 지금 4년 동안 등기 안 했다가 이번에 등기한 집. 네. 여기 있죠? 미술관 부지. 그 옆에 박형준 부인의 사위. 사위가 여기 사위라고 하는 건 딸의 남편이죠. 그 딸이 LCT 바로 아래층에 사는 애예요. 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박형준 지인이 땅을 샀는데 이 지인이 그냥 지인이 아니라 조연 씨하고 거의 동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지인이 그 지인 아닌가요? 저기 뭐야 쿠치나후 그 네. 예 쿠치나후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죠. 국회의정관 6층. 네. 네. 그분이 여기 산 거야. 이거는 다른 지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박형준 부인과 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요거는 또 박형준 부인이 그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박형준 본인의 땅이에요. 요거를 전체를 따져보면 이만큼이 하나의 지구가 됩니다. 이 지구 전체가 세상에 얼마나 큰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술관이라고 하면 삼성 미술관 얘기하잖아요. 거기 한 5배 된대요. 아. 엄청난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나 봐.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박물관 옆에서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랬나? 기장에 그런 박물관을 지으면 누가 갑니까? 미술관. 내가 부산 사람이지만 내가 부산 사람이지만 여기에 미술관 여기까지 보러 간다고? 기장에 미역 뭐 팔고 그런데 아니야? 어? 어쨌든 이게 다 박형준과 관련된 사람 땅이에요. 이 땅이 혹시라도 차명으로 다 박형준이나 박형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였다면 200억 가까이인가? 100억 가까이인가? 아, 100억 가까이 되는 땅이래. 그런데 보세요.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겹쳐봤네. 봤는데 딱 거기야. 동부산이라고 얘기했던 그 그림 출발지가 딱 거기야. 겹쳐지잖아. 이렇게.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왜 기장에서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태경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어? 동부산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동부산. 동부산이 무슨 기장이에요. 여기는 해운대를 말하는 거예요. 해운대가 여긴데. 야 네. 니네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봐 이 쉐리야. 해운대가 여기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가 같냐? 여기하고 여기가. 여러분 해운 부산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해운대를 동부산이라 그러냐? 해운대에서 10분 정도 들어가야 송정이고요. 송정에서 20분 정도 들어가야 기장입니다. 시간상 약 30분 정도 차이 나는 공간을 헷갈릴 수는 없어요. 다른지 완전 다른 기장군이라니까 아직도 아니, 구가 저희, 아니고 저희 봐봐 해운대를 동부산이라 불러요? 아 동부산 부산산. 해운대는 그냥 해운대라 불러요. 어 해운대는 해운대라 부릅니다. 해운대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림이 네. 어? 잘못 그렸대.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니네들이 이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여기가 해운대인데 해운대를 몰라서 임마 눈깔이 어떻게 돼. 그리고 저는 해운대라도 문제예요. 그걸 해운대라고 하냐? 왜 해운대에서 출발하는데 해운대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시민 여러분이 방송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동부산만 빼더라도요. 여러분 여기 북한 재개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겁니다.
예. 신공항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죠. 예. 부산을 개발시킨 정권이 어딘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북항은 동북아 물류 항만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다 재개발한 거고요. 동북아 물류 항만 중심지 5세대 항만 항공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금 가덕신공항입니다. 모두 진보 정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요. 어반 루프가 순식간에 120km 이상으로 달려가는 건데 이렇게 1200km래. 1200 죄송합니다. 속도. 예. 1200km래. 순식간에 1200km로 달려가는데 시속 1200km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7km야. 이해가 됩니까? 1200km라면은 우리 저기 막 고속철도가 230km, 220km야. 뭐 KTX 좀 빠르면 300km인데 어쨌든 KTX가 그 정거장도 없이 아무런 그런 제한이 없이 했을 때 300km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오는 킬로수는 230km 정도 되는 거야. 고속철도가 KTX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7km인데 거기에다가 어반 루프를 깔아? 그리고 있잖아. 이거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어반 루프가 이렇게 꺾어지잖아. 꺾어지잖아. 그럼 어반 루프를 놓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직선으로 뚫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1200km가 나오는 거야. 그래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한 27km에서 30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이에만 1200km의 시속 속도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꺾어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꺾어지는 이런 식의 미친 짓을 갖다가 어반루프에 그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한다는 거냐? 이게 이런 산업이 들어서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수요가 많거나 두 번째 산업 중심지라서 물류 이동할 것이 많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충족돼야 돼요. 근데 지금 동부산은 해운대 인구는 있지만 산업 인프라는 없습니다. 뭐 공장이 있어야 산업 인프라가 생기지. 그러면 만약에 더더운 나라 기장에 무슨 인프라가 있냐? 그러니까 기장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해운대에서 만들면 해운대 인구에 특혜를 주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해운대도 출발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장도 출발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굳이 말씀드리면 부울경 메가시티 800만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이쪽에 창원에서 온다고 하면 난 이해를 하겠어. 당연하지. 여기는 산업 인프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난 이해를 하겠는데 왜 저기서 오냐고. 북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난 이해를 하겠어요. 요 구간만. 솔직히 말해서 어반루프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 급은 돼야 되냐면 대구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뚫겠다. 아 그렇죠. 그러면 되지. 어? 차라리 서울 부산도 난 이해를 합니다. 서울 부산을 뚫겠다고 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딱 동부산에서 여기까지를 뚫겠다고 하니까 동부산에 뭐가 있냐고. 네 땅 있지. 봐, 네 땅이잖아 이게. 누구 땅이야. 그리고 하태경이 오늘 계속 지졌어요. 해운대라고. 해운대라니까. 이걸 해운대를 갖다 동부산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해운대가 여기 있잖아. 네 눈으로 봐 지금. 아니 해운대에서 출발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릴 정도로 들떨어지는 놈을 갖다가 선거 캠프에서 이 디자이너로 갖다 썼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운대라도 문제고 해운대 지역구인 하태경은 좋아할 수 있겠죠. 해운대에서 출발한다면. 아 그래서 이게 정말 꼼꼼하게 부산을 해먹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오세훈이가 내곡동으로 자기가 셀프 특혜 줘가지고 돈을 벌어본 거를 박형준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땅값 쭉 오른 상태에서 싹 팔고 나갈지 어떻게 알아. 어반루프 들어온다면 이제 기장 땅 막 오를 거 아닙니까. 아 100% 아 전 이미 들썩입니다. 이미 그래놓고서는 무슨 공공부지 뭐 이래가지고 수용을 하겠지? 수용한 다음에는 세금으로 수용된 다음에 어반루프 취소되겠지? 취소된 다음에 그거를 또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어쩌야 되겠다 자기는 땅 팔고 나올 거고? 이런 그 이거는요 LH공사의 그 잡스러운 그 LH공사 직원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고 개뻥을 쳤잖아. 아.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화상 통화를 했대. 근데 일론 머스크였습니까? 아니었죠.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사실은 그 밑에가 아니야. 하이퍼루프라고 해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어반루프 회사의 경쟁사가 되는 벤처 회사 대표 만난 거야. 그 회사가 실제로 성공한 기술도 아니야 아직까지. 그럼.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겠다고 얘기한 일론 거. 머스크는 실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고 개뻥을 친 거야. 하이퍼루프는 성공도 못한 거야. 하이퍼루프라는 회사는 이런 구라를 어떻게 동아대에서 교수로 은사예요? 수업 아니 저는 수업 못 들었는데 왜냐면 제 친구가 이 같은 과를 나왔어요. 네. 박형준 교수가 있었던 과를 나왔는데 수업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수업을 하겠어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국회 사무총장하고 교수로 그냥 이름만 등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다 받아 처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 당 100%죠. 그 등록금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 이거는 끊어내야 됩니다. 교수 이번에 때려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동아대는 이제부터 좀 실력 있는 교수를 좀 그 데려다 쓰세요. 복직시켜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맨날 자기 그 좀 뭐야 그 어? 그 돈 해먹는 걸 갖다 좀 막으려고 미상한 정치권 인사를 데려다가 쓰지 말고 좀 제발. 자, 이 그림 하나로 끝났어요. 솔직히. 여러분 많이 이 그림 퍼날려주세요. 하태경이 동부산이 기장이 아니라고 기장군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진짜. 아 그리고 그림을 아무리 이상하게 대충 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가 해운대잖아. 후보의 공약 그림을 이따위로 대충 그리지 않아요. 해운대라자라고 하면 동부산이라고 하지 않고 해운대라고 표시했어야죠. 아니 보세요. 에코델타시티는 에코델타시티라고 하고 북항은 북항 지명대로 쓰고 왜 저기만 동부산이라는 지명을 씁니까? 에코델타시티는 명지 국제신도시를 정확하게 지명하는 겁니다. 동부산이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해운대면 해운대라고 써야죠. 그럼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 여기 보세요. 해운대 IC 그리고 동백섬 해운대 수영장은 또 여기예요. 여기. 네. 어? 해운대를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여기거든. 해운대를 그렇죠.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지명상으로 여기가 해운대구니까 여기야. 여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해운대 수영장은 여기라고 또. 맞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LCT 있는 곳이죠. LCT가 여기 있어. 근데 그림은 여기로 그렸잖아. 다시 보여드릴게. 자, 겹친 거 보여드릴게. 자, 동백섬 여기 있어요. 그럼 해운대 수영장은 어디? 여기. 그쵸? 동백섬 옆에. 그쵸. 여기는 해운대 IC. 해운대구가 여기. 근데 여기다 그려놓고 해운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진짜. 그리고 해운대 IC는 해운대를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해운대 끄트머리라서 사실 저기도 해운대라고 얘기하면 애매한 곳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많이 쳐줘봤자 여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해운대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해운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 저 백사장 여기 있고 굳이 따지면 해운대 기차역도 요쯤에 있어요. 그렇죠. 하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 왜냐면 여기가 인구가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도 여기에 있어요. 애초에 이 선을 넘어가면은 수요가 없는 공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이거 처음에 제기했던 데가 어디였냐. 열린공감TV가 제일 먼저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클리앙에 있는 깨시민이 요걸 이렇게 겹쳐본 거야. 그 지도 똑같은 지도에다.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를 오늘 뉴스공장이 어제 얘기했죠. 어제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이 그냥 똥줄이 타가지고 오늘 나와서 계속 이 얘기만 했어. 해운대라고 동부산이 해운대라고. 야 부산을 갔다가 이게 TBS니까 서울 사람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떼쓰는 모양인데 여기 부산 총각 있어. 설득을 해봐. 아 누가 동부산을 동부산은 동부산이고 해운대는 해운대예요. 그리고 심지어 샘텀시티 사는 사람도 나 해운대 살아 얘기 안 해요. 나 샘텀시티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분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부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달맞이 꼬개 사는 사람은 또 나 달맞이 꼬개 산다 그러더라고. 아 맞아요. 해운대가 아니라. 해운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은 그 앞에서도 뭐 너 강남 살지? 아니야. 뭐 타워팰리스 살아. 아니야. 아리팍 살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동부산이란 표현을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동부산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야로가 있다. 야로가 아니라 뻔하지 이거 지금 지네. 지네 땅값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림을 사실 바꾸기라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1호 공약을 갖다 뭉개고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그냥 새빨간 흑색 선전입니다. 마타도어입니다. 이 지랄하고 있습니까? 부산 분들 진짜 제발 좀
이런 상황들 많이 퍼날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엄청 많이 퍼날려 주실 거예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부산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오창석 통신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덕신공항은 이제 디폴트가 돼서 네. 넘어갔는데 김영춘 후보가 이제 뒤늦게지만 어쨌든 공약했었던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한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생각보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럼요. 부산 시민들이 쓰는 것도 중요한 건데 부산 자영업자들이 지난번에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했을 때 반응이 있었죠.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10만 원 지급하면 1.81배 정도 소비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면 약 18만 1000원 정도 쓴다는 네. 평균적인 가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공약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춘이 진짜 부산 시민을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네.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